네,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푹푹 치는 폭염에 고3 수험생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. 하지만 대입을 위한 중요한 길목인 만큼 무더위에 건강과 컨디션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신익환 기자입니다. 수능 시험을 100여일 앞둔 고3 교실.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. 폭염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. 더위 속에서 공부하기 힘든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 꿈에 대한 어떤 열정이 더 뜨겁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.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위도 못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방학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되는 수시 전형 준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. 올해 대입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 정원의 76%인 2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여 명 늘었습니다. 대학별 전형 유형이 다양한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전형을 찾고 이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.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대학 전형에 맞는 그 서류 준비가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건강관리가 최대 관건입니다. 전문가들은 식욕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. KBC 신익환입니다.